따라 명절 보내는 방법도 다양할 텐데요. 연휴 내내 컴퓨터나 TV 앞에서 보내게 될 나홀로 명절형. 이 틈틈이 목이나 허리를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 필수고요. 귀성길, 귀경길,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김기사형. 이 얇은 쿠션 하나 허리에 받치는 것도 장거리 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음식 준비, 설거지로 명절이 괴로운 주부들에게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등받이 의자를 활용하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유형에 속하든 서로 도와주고 마음 써주는 작은 배려로 설 연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VJ 특공대 오늘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온몸을 녹여줄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그리운데요. 장작불로 30시간 넘게 끓인 왕곰탕은 뼛속까지 후끈하게 데워주고 충북 진천의 황제오리탕은 혹한기 별미로 맛도 인기도 뜨겁다고 합니다. 추위도 달래고 마음의 허기까지 어루만지는 뜨끈한 국물 요리를 VJ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추위를 이긴다. 기온도 떨어질수록 식욕은 쑥. 뜨끈뜨끈한 국물 덕에 겨울이 따갑다. 이 끝내줘요. 아, 국물은 아주 시원한다. 한 방울 국물도 놓칠 수 없다. 한겨울 물맛난 국물 요리에 인기 팔팔 전국이 들끓는다. 겨울을 녹이고 애간장 녹이는 국물에 어디 혹시나 한번 빠져볼까나? 엄동설한 남극빙하도 쪼갤 기세로 장작 펴는 소리 요란하니 두둥강 난 장작 식체 없이 아궁이 속 뗄감으로 들어가는데 가스레인지 오븐에 밀려 예전만 못한 아궁이도 여기서만큼은 감아서 곱게 입고 팽새께나 한다나? 그리고 장작불을 뗄 때는 세게는 1000도까지도 올라갔다가 낮게는 100도까지도 내려가서 100도에서 나오는 맛, 1000도에서 나오는 맛 돌고 맛이 섞여서 했을 때 제대로 된 탕 맛이 나요. 그야말로 뼈를 녹이는 가마솥 장작불. 제 아무리 통뼈라도 아궁이에 장작불 씹혔다 하면은 뼈도 모출인다 보고요. 소 한 마리의 뼈가 머리서부터 족까지 다 들어가요. 한 40시간은 오려내야 고기의 독특한 맛이 혼합이서 맛이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야 진짜 배기 곰탕. 거기에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꼬박 끓여대니 종갓집 불씨마냥 장작불 꺼질 새가 없다는데 가마솥 큰 집에서 뚝배기로 분가 거주지 달라져도 나가는 그 순간까지 팔팔 끓이고 또 끓여야 그게 바로 곰탕이다. 이만성 아시겠어요? 한 200그릇 넘게 나왔어요. 멀건 국물 기죽이는 지나디지난 곰탕. 뽀얀 국물 한 사발에 밥상이나 환하다. 그 딱딱하던 뼈를 꼬아 세상에 둘도 없는 부드러운 맛으로 입에 찰짝 감기니 이거야 눈물 나는 국물 맛이로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올겨울 진한 국물의 혀끝이 찡하다. 옛날 그 한우소 왜 그 저 그냥 사골 그 맛이야 그대로야. 그대로 간직해서 짜장면에 단무지 곰탕에 겉절이. 곰탕 먹는데 요 겉절이 빼면 석하다. 100점 만점짜리. 완전히 맛있어요. 신선하고요. 즉석에서 무쳐가지고 주니까 아주 맛있다고. 먹히는 순간 맛이 빠지는 겉절이. 아예 손님 옆에 떡하니 자리 잡고 즉석에서 무쳐주는데 겉절이만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줄 정도로 맛에 신경 쓴다. 항상 이렇게 버무려서 나가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야지 이 겉절이가 싱싱하고 맛있으니까. 막강조연 겉절이까지 가세하자 아무리 입 짧은 양반들도 한 그릇 뚝딱 바닥을 봐야 끝을 본다. 그리 안 그리고 말 좀 해봐요. 네, 아줌마. 이 맛이에요.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와요. 아 여기요? 왜요? 왜요? 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돈을 4인분을 냈대. 그랬더니 2인분을 거슬러 주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70도 이상은 무료라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되고 그랬대요. 국물만큼 인심도 후하다. 호호백발 70세 이상 노인은 6천원짜리 곰탕이 무조건 공짜. 그 곰탕도 주인장도 친구가 아니죠. 할매 국물 맛이 좋아요. 우리도 번질이 해주고 기운이 나지. 곰탕을 먹으면 곰탕 고소한 맛 나고 그냥 아주 입이 깐작깐작 붙어. 뱃속 도둑 마음속 도둑 곰탕 한 그릇으로 이래저래 배부른다. 물 좋은 국물 찾아 전주 입석. 40년 동안 한결같이 설대복장터 마냥 고민한 이곳에 듣도 보도 못한 국물 요리가 있다는데 갈비 뜯는 사람 반, 전골 먹는 사람 반. 먹는 모습만 봐서는 당최 모르겠구만. 전주 바닥에 소문 짜한 국물 요리의 정체 좀 싸게싸게 알려줘 봐이들. 먹지만 말고. 아저씨. 물갈비예요 여기는. 전주만의 특유의 음식입니다. 예, 불갈비는 들어봤어도 물갈비는 금시초문. 갈비를 굽지 않고 여러 컬은 물을 부어서 끓인다. 이거요? 에? 가정에서 먹는 이 정수기 물입니다. 아 그냥 민물로 가는 거예요? 예예. 예.
이 모든 맛은 흡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릎미륵 맹물을 쓰지만 갈비 양념은 일단 과일부터가 초호화 캐스팅. 국산부터 열대 과일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 천연과일을 아낌없이 팍팍 불었더니만 손님도 팍팍 늘었대라 워진대라. 과일과 갈비살은 부드럽게, 고춧가루로 양념은 매콤하게. 콩짝이 맞아야 맛이 산다. 콩짝짝 콩짝. 아랫배 지방도 갈비살 지방도 빼고 볼리. 덕지덕지 붙은 지방 덩어리를 떼는 것도 국물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 말이 맞아요? 국물에 지방이 없기 위해서 지방 제거를 확실히 합니다 지금. 지방 제거만큼이나 중요한 냄새 제거. 밀가루로 충분히 씻으면 꼬리꼬리한 돼지 냄새도 어느새 사라진다. 아무래도 냄새가 돼지는 많이 나잖아요. 또 지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애기 중지 키운 남대딸 마냥 가진 정성 다 쏟아 만든 물갈비 전골.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한다. 개성파 갈비로 입맛 점령. 호기심에 먹었다가 홀딱발에 단골이 된 손님이 부지기수. 세상에 갈비는 많아도 이런 물갈비는 없었다. 살코기는 싸매 먹고 갈비는 뜯어 먹고 물갈비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빨 빠져요. 날씨도 좋은 겨울에 최고입니다. 땀도 푹 나고 한잔 먹고 술 한잔 딱 마시고 네. 자체 원창 가져. 고기 절로 나시는 밥이요. 뭐가 딱 먹으면 끝냅니다. 한번 보세요. 갈비가 매운 갈비라서 땀도 딱 맞고 한국 사람 딱 맞아. 최고 최고. 물갈비 시식 결정적 순간은 바로 이 국물. 이거 안 잡수다간 두고두고 후회해. 국물에 밥 말아 후루룩 먹다 보면은 한겨울에도 땀이 뻘뻘. 크다. 흠뻑 다 젖었네. 네? 국물이 얼큰하니까 땀이 나는 거죠. 땀 빼는 데는 사우나보다 한숨이. 기세등등 동장군도 물갈비 앞에서 맥을 놓친다. 절중한 국물은 표정도 청추게 한다. 맛까지 표정이 다 나오네 그게. 대국의 신사요? 아우 국물 죽입니다 죽여. 아주 그냥 죽여줘요. 색깔 하나로 세간의 이름을 떨친 국물도 있다. 가축도 아닌 것이 정체모를 시커먼 국물. 이때 맛좀 안다는 미식가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건더기 다 제치고 국물 먼저 먹게 만드는 검은 유혹. 그거 참 궁금하네. 드시는 게 뭐예요? 오리탕. 아, 근데 이렇게 까매요? 모르죠.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맛있네요 아주. 모르고 드시는 거야?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 다 알으면 내가 장사해야지 뭐. 철통 보안 속에 은밀히 끓고 있는 까만 국물의 비밀. 시방 이 아래다 뭘 넣으신 게? 아니 까만 육수가 우리 집만의 포인트예요. 맛따라 길따라 나서라고? 아니 어디 가는지 알려주세요. 채채라 가는 거지. 뭘 채채하시나요? 봉화피나무. 야생의 맛이 있다? 산날의 밭에서 직접 키운 오가피나무가 국물만 내는 1등 동식. 오리뼈와 함께 오가피나무를 듬뿍 넣어야 비릿하고 노린내 나는 오리 잡냄새를 없앨 수 있다. 한 2, 3일 이제 이렇게 푹 고아줘요. 오가피나무나 이 뼈나 오래 고아질수록 그 진액이 나와서 국물이 더 걸쭉해지고 진하니까. 오가피나무로 만든 기본 육수에 조찹쌀정을 넣고 바로 검은 국물의 열쇠. 흥미를 열린다. 흥미가 나는 맛도 있고 그리고 특이하잖아요. 색깔이 있으면서 맛이 있으면 아 특이하다 이거 정말 진짜 맛있다 이 뭔가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만만의 준비 후엔 주인공 오리. 오곡으로 뒤덮고 육수로 가득 채워 팔팔 삶아주면 소단에서 맛있는 변신이 시작된다. 아니나 다를까 잠깐 사이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한 자태로 금이 환영한 오리. 이제 손님 상에서 환대받은 일만 남았다. 날개버섯! 웬만해선 이런 맛보기 힘들까? 그리 뚫어져라 보시다가 눈에서 레이저 빛 나와갔어요. 어여 하나씩 들고 잡숴봐널. 어때요? 네? 먹어버릴게 야들야들하니 기가 막히지? 아, 보고만 있어도 난 배부르네. 아이고, 내가 지금 이제 한 50대인데 한 20대는 되는 것 같아. 젊어지는 것 같아. 그게 흥미할까 흥미. 건강에 좋은 흥미. 블랙푸드 열풍. 이게 바로 회촌 음식이다 이 말씀. 걱정 근심으로 속이 새카맣던 사람도 새카만 국물 먹다 보면 희희낙낙. 이 꼬마처럼 웃게 된다니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시원해요. 남은 국물 야무지게 먹으려면 반만한 게 없다. 흥미밥 알맞게 퍼질 만큼 끓여주면 마무리로 안성맞춤. 과식은 금물인데 계속 들어가네요 아저씨. 한국 사람은 밥으로 마무리하는 게 최고거든요. 흥미에다가 밥에 잡곡에 찹쌀을 넣어가지고 이게 먹으면 그냥 몸에 좋을 것 같은 거야. 어머나 다 드셨구만 뭘 자꾸 긁고 쉬어. 부족해 이거 하나 더 시켜야 되는데 이거. 태권도도 검은띠가 최고듯이 국물도 검은 게 최고.